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필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필터링 걸러내는 개념이고 우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두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1번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되면 셀 범위나 표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작업할 수 있다. 자, 자동 필터의 기능 그대로 잘 정의됐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 그렇죠? 조건에 맞는 것만 나타내는 거. 2번도 맞고요. 3번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에 동시에 또는 5R이죠? 조건으로 결합시킬 수 없다. 맞죠? 그럼 어디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고급 필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고급 필터. 그래서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에 동시에 또는 이런 조건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고급 필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인데 가겠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 자, 필터는 걸러내주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 PIVOT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거 가능해요. 우리 그 본문 교재에 수록해 드렸었죠? 수식 추가 가능하고. 두 번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즉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그쵸? 아니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 고침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맞고요. 말장난 조심하시고. 네 번째,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자, 이건 그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텍스트예요.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22번에는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을 해줘라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걸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직접 한번 엑셀 화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문제를 조금 크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입력한다. 맞아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그 학과 영어 영문학과 전자계산학과 음악학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학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BA2에서 BA4 이 범위를요 학과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의 원본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등호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목록을 선택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 이제 아까 학과라고 정의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등호와는 그죠? 그 다음에
범위의 이름, 아까 학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한번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들어가서 목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은 학과 그리고 확인을 눌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영어 영문학과, 전자계산학과, 음악학과가 아까 우리가 학과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범위의 과명이 나오죠.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번,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메시지 창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한다. 자, 요거는 직접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오류 메시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제목 넣어주고, 또는 뭐 스타일, 중지, 경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제목 넣어주고 오류 메시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그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목록 값을 입력해서 원본을 설정하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한다. 자,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냥 콤마예요. 콤마.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냥 콤마다라는 거. 콤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다라는 거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학과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이용한 예를 보여드렸고, 만약에 직접 목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죠.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 뭐 사과,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하고 콤마로 해줘라라는 거죠. 사과, 배, 그죠? 그 다음에 귤, 그 다음 뭐 할까요? 바나나. 이렇게 하고 확인. 이랬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사과, 배, 귤, 바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록값을 입력해서 원본을 설정하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콤마다라는 거. 23번의 정답은 4번 됐네요. 어렵지 않죠? 직접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4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별로 서로 다른 서식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아니죠. 충돌이 없을 때는 모두 적용이 되지만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고, 3번,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한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등호를 먼저 입력하는 거, 수식 입력할 경우. 조건부 서식에 의해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얘도 한번 직접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 들어가서. 자, 25번 탭 옮기고요. 자, 페이지 구분선은 현재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 그러니까 위쪽과 왼쪽에 동시에 삽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 바로 이 부분에서 한번 할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에서 나누기,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5에 제가 셀 포인트를 뒀었는데 바로 왼쪽 위쪽,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구분선은 현재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쪽 왼쪽 동시에 삽입된다. 맞죠?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지정하게 되면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작업이 불가능하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 보기에 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다가 그죠? 999 입력되어 있는 거 딜리트 누르고, 그죠? 여기 5 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고, 여기다가 7777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편집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니까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 그럼 여기 지금 여백 표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4번 시트의 일부분만 지정해서 인쇄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아래 시트에서 CA2에서 CA5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셀들의 내용을 모두 지우려고 할 경우 다음 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놨는데 일단은 CA2에서 CA5까지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난 상태에서 1번서부터 가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CA2만 삭제가 되지 나머지 거는 삭제가 안 됐어요. 그죠?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다시 컨트롤 Z로 좀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 그 바로하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여기 내용 지우기 자, 한꺼번에 지워지죠. 말 그대로 다시 컨트롤 Z로 다시 살리고요. 3번 홈 편집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자, 홈 편집 내용 지우기 자, 똑같은 결과죠. 2번과 또 컨트롤 Z로 좀 취소하고요. 3번 아 4번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른다. 자, 딜리트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2번 3번 4번은 다 지워지는데 1번 같은 경우는 CA2 박경수의 과제만 지워졌죠. 그래서 26번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1번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누른다가 되는 거죠. 27번 가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거든요. 왜 어려워하셨냐면요. 지금 이 부분 보면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 여기 거래처명 띄어쓰기 없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단가라고 읽어야 좀 시원하죠. 단가 이러면 좀 이상하죠.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수량 판매가 전부 다 거래처명 다 붙어져 있는데 이 단가는 가운데가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한 칸 띄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범위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수식에 가면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그죠? 영역에서 만들기인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F3 이것도 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드는 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F3 이거 단축키 바로가기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죠? 한번 볼까요? 도움말 나와 있으니까 선택한 셀의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첫 행 또는 선택 영역의 맨 왼쪽 열에서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름 만들기고 그래서 지금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 문제에서처럼 첫 행 왼쪽 열 선택하고 이제 확인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거래처명 단가 유통 그 다음에 나라 유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 그 다음에 밑줄 그죠? 그 다음에 가 공백이 아니고 단 밑줄 가 대한실업 서울상사 수량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학과는 아니지 아까 전 시트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이 됐어요. 요거 단가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단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밑줄 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수량에서 수식에서 수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C2에서 CA6 영역이 참조된다. 자, 수량이라는 영역을 사용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 수량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 되죠. C2에서 CA6 맞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좀 길어서 는 카운트 A 올이죠. 카운트 A라 모든 거를 거래처명이라는 수식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15가 표시된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처명 여기 한번 거래처명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게 45,000원서부터 해가지고 수량 판매가 전부 다 그죠? 그럼 이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아래로 5개 3개는 5, 3, 15 15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운트 올 해도 15개
전부 다 숫자니까 카운트 해도 15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카운트 올 거래처명 해도 15개. 카운트 거래처명 해도 15개 나오죠. 그러면 이제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BA2에서 BA6 영역의 이름은 단 그다음 공백 가로 정의된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밑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문제고 많이 틀리신 문제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틀리게 하려고 장난을 친 문제죠.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이름 상자에서 합계를 선택하면 BA 그 6에서 DA 6 영역이 선택된다. 자, 이것도 뭐 합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름 상자에서 자 합계 여기 있네요. 그러면 BA 6에서 DA 6 맞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2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워크스트에 2234543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직접 한번 또 28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본 데이터는 234543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좀 쭉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된 서식인데 지금 이제 서식 결과를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샵, 콤마, 샵, 샵, 0.00이에요. 그러니까 .00 이후에 이거는 반드시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콤마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콤마 234, 콤마 543, .00이 된 거고 적용이.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0.00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0.00이 만들어지면서 콤마는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맞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샵 콤마 샵샵샵 콤마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00원은 이제 당연히 이제 붙는 거고 콤마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세 자리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543이 날아가면서 이제 2 콤마 2 3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5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서 2, 235 1000원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2, 235 1000원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기에는 2, 234 100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4가 아니고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 자리가 날아가면서 5기 때문에 5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234 지금 여기 뒤에가 543 아닙니까? 443이었다 만약에 5가 4로 변했다 이 부분이요. 그렇게 되면은 2, 234 1000원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5였기 때문에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샵 퍼센트 퍼센트는 뭐 곱하기 이렇게 00%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콤마 같은 거 없었죠? 샵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대로 숫자가 오면서 뒤에 00 그 다음에 퍼센트가 붙는다라는 거 4번도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의 정답은 2, 234,000원이 아니고 2, 235,000원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9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D10셀의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 평균을 구하는 여러 개의 수식을 주고 난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본 거죠. 29번도 직접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수식을 여기다 입력해 놨는데 가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는 에버리지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제 if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건을 주어지는 거죠. A2에서 A8, A2에서 A8 어디예요? 여기죠. A2에서 A8 지점명 중에서 A2요. A2가 뭡니까? 여기요. 서울이죠. 서울. 그죠? 문제는 뭐냐면 서울 지점에 해당되는 금액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A2에서 A8에서 서울인 애들만 여기죠. 이거 두 개 서울인 애들 찾아요. 그래놓고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DA2에서 DA8 그럼 어디예요? DA2에서 DA8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서울인 것만 찾으면 여기하고 얘하고 얘죠? 8만원하고 9,900원 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4,95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그냥 에버리지. 는 에버리지, DA2에서 DAU. 그냥 좀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죠? 8만원. 9,900원. 그냥 서울을 눈으로 찾아가지고, 그냥 DA2, DA6을 입력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균 44,950원이 나오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dAverage를 썼거든요. d함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d함수. dAverage A1에서 DA8, A1에서 DA8 전체 이 범위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A1. DA1이 어디예요? 금액이죠. 금액. 금액. 그러니까 금액의 에버리지를 구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건이 와야 되는데, 그냥 A2 그랬어요. A2. 서울. 그래서 이 D 함수는 A2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A1에서 A2. 지점명이 서울.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줬기 때문에 샵 밸류 느낌표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dAverage A1, D8, 그 다음에 D1 그래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1, A2 이렇게 지점명이 서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D함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세 번째 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식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설명 먼저 드릴게요. SUMIF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2에서 A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에서 A2가 뭐예요? 서울. 서울인 것만 찾아서 썸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예요. D2에서 D8.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울인 애들을 8만원, 9,900원에 요두 개를 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8만원, 그 다음에 9,900원이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카운트 이프죠.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에 맞는 걸 카운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2에서 A8, A2에서 A8에서 A2는 뭐예요? 서울이죠, 그죠? 서울인 것만 카운트하라. 그러니까 두 개를 카운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합, 그다음에 서울 두 개. 그러니까 44,95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제가 따로따로 이 부분에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는 sum if A2에서 A8, A2, D2, D8. 그러니까 89,900원이 나왔고, 또 여기는 는 count if A2에서 A8, A2. 그러니까 서울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89,900원을 갖다 2로 나누니까 44,95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수식은 좀 어렵다라는 거였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sum if, count if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9번에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는 3번이다라는 거고, 여기를 A2 이러면 안 되고, A1에서 A2. 이렇게 해야지만 이 범위하고 조건이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트 삭제 작업은 실행을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2번, 시프트 플러스 F10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뒤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이 된다. 자, 이거 마찬가지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프트 플러스 F10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보이진 않지만 시프트 플러스 F10을 누르니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정말로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시프트 플러스 F11이죠, 그죠? 지금 39번이라는 시트를 제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11을 눌렀습니다. 11이에요. 그러면 39번 시트 앞에 시트 8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프트 플러스 F10이 아니고 시프트 플러스 F11이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써드렸지만 시프트 플러스 알트 플러스 F1도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프트 플러스 알트 플러스 F1.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Shift 플러스 Alt 플러스 F1을 누르니까 지금 시트가 또 하나가 삽입이 됐죠,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지금 이 부분이요. 지금 Shift 플러스 F11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시트 바로 앞에 만들어지지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앞에 만들어지죠. 맨 뒤에 만들어지는 거죠.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앞에 만들어진다. 그것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30번이니까 여기로 와서, 자, 그럼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그룹화된 시트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그룹 내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 자, 그룹화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번째,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시프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속된 시트 선택할 때 시프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은요, 컨트롤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3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맞고요. 두 번째, 매크로로 작성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 가능하고, 세 번째, 절대 참조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가 아니고. 31번의 정답은 3번이다. 네 번째,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 MACR로 매크로가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빅, 크다, 그죠? 라지, 이런 뜻이 있어요. LARGE. 그래서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서 매크로 작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작은 작업들을 매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매크로. 31번의 정답은 절대 참조가 아니고 상대 참조였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요. 32번,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한 그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32번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MOD라는 거는 뭐냐면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그죠? 그러면 A3, AO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F2를 눌러서 보면은 지금 A3를 5를 갖다가 AO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 2는 4, 그죠? 나머지 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MODE 모드, MOD는 뭐예요? 최빈수,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수, 그죠?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거든요. 그러면 375302 이 범위에서 제일 빈도가 많은 수가 뭐예요? 3이 두 개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디안, 메디안은 중위수예요. 중간에 위치한 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75302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수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3이고, 그 다음에 스몰 A1에서 AU,3 뭐예요? 스몰은 작다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반대 함수는 이제 LARG, 라지고. 그래서 A1에서 AU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를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제일 작은 수는, 제일 첫 번째로 작은 수는 0이고 그 다음은 2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수는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실행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답은요,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MOD. 33번 가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 기록, 초, 필드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였다. 다음 중 C2셀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랭크 함수는, 랭크 함수는요, 숫자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숫자가 높은 게 높으면 1등이에요. 그죠? 숫자가 높으면 1등입니다. 성적 같은 경우. 그런데 숫자가 높으면 1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이요. 그죠? 문제에서 나왔지만 초 같은 거. 뭐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10초 달린 사람이 있고 12초 달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1등이에요? 이 사람이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랭크 함수에서 숫자가 무조건 높으면 1등인데, 기록 같은 경우는 숫자 높은 게 1등이 아니고 낮은 게 1등이거든요. 이럴 때는 랭크 함수에서 어떤 옵션을 줘버리면 돼요. 가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랭크함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시는 분들 아니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우리 저 본강 듣고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 풀 때는요 이거 여러분들 사상두각이에요. 힘듭니다. 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합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에 걸맞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는 랭크 비에투가 비에투는 누구예요? 홍길동의 12초가 여기는 이제 상대참조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딸라비 딸라투 딸라비 딸라오 그죠? 딸라비 딸라투 딸라비 딸라오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죠. 근데 절대참조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체육인들 이 수식을 체육인들로 드래그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BA2는 B3 B4 BO 이렇게 변해야 되지만 달라비 달라투 달라비 달라오는요 변하면 안 되죠. 이 기록을 기록을 구하고자 하는 이 기록 초는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뒤에다 콤마 1을 줬어요. 자 보세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고자 할 때는 뒤에다가 콤마 1 붙이면 돼요. 일단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0이 아닌 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0이거나 생략하면 0생내 우리 암기 속속에 해드렸죠. 교재에서 0생내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한다.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고 0이거나 생략하면 높은 점수가 1등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수 일반적으로 보통 1을 많이 써요. 이거는요 오름차순으로 간다. 그래서 낮은 점수가 1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33번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비의 완이라고 했네요. 비의 완은 뭐예요? 이거 기록 한글 아니니까 이건 틀렸고 두 번째 랭크 비의 투 달러 A 달러 투 달러 A 달러 달러 A는 여기 사람 이름인데 이거 갖고 무슨 석차를 구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랭크 비의 투 달러 B 달러 투 달러 B 달러 O 맞네요. 그 다음에 콤마 1 줬네요. 맞네요. 그래서 수식으로 오른 건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왜 틀려요? 뒤에가 0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3번의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랭크 함수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니까 좀 신경 써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4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그러네요. 34번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 중 뒤에 두 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이거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문제에서 표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친절하게 표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아하니 H룩업, V룩업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요. 금방 1, 2, 3, 4 보기 중에서 두 개 떨궈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품 코드가 있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가라고 하는 거 단가라고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이게 수직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V룩업이죠. 그죠? 상품 코드 단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H룩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V룩업을 뺀 H룩업은 정답이 아닌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 이런 센스 발휘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아니에요 저는 착한 학생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시간 싸움이니까. 지금 문제 보기 자체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룩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얘도 직접 보겠습니다. 34번 자 이 부분이죠. 지금 는 CA2가 뭐예요? 수량. 그죠? 수량 곱하기 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품 코드 AA-10이 얼마냐? 여기죠. 여기 와서 이 단가를 찾아와야 돼요. 그 우리가 VLOOKUP 함수 배울 때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VLOOKUP BA2에서 BA2 뭐예요? AA-10을 찾아라. 어디에서요? BA8에서 CA10 B의 8에서 C의 10 여기에서요. 그죠? 찾아오는데 그러면 지금 AA-10을 찾아요. 찾았어요. 바로 첫 번째 있네요. 그런데 갖고 오는 값은요. 2열에 있는 거. 단가를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D가 콤마 0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AA-10하고 똑같은 거 됐죠. V루컵의 중요한 부분. 0이냐 1이냐 그죠? 펠스냐 추르냐. 그래서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갖고 오고자 할 때는 뒤에다 0 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요, 본문으로 갈까요? H룩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일반화는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C2 곱하기 C2 곱하기 다 되고, V룩업 V룩업 똑같아요. B2 B2 똑같네요. 또 달러 B 달러 8 달러 C 달러 10 달러 C 달러 10 똑같아요. 그래 놓고 E 벌써 여기서 틀렸네요. 1번은 그죠? 2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거.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35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문제예요.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다음 중 엑셀창의 오른쪽 하단에서 선택할 수 없는 페이지 보기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 제가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만들어 드렸거든요.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화면 하단, 엑셀 화면 하단에 보면은 기본, 그죠? 요거 기본, 요거고요.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확대 축소요.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없는 페이지 보기 방식은 기본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하나는 페이지 레이아웃이죠. 전체 화면은 없었죠. 35번의 정답은 3번이죠.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제 맞추셔야 되겠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차트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문제를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답이 튀어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아우,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또 본강 다시 들으시고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할까요? 자, 엑셀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캡처해서 넣어드렸는데, 자, 원형 차트.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해 준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항목의 값들이 합계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 또 하나 조심할 거,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이 없다. 이거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 한 개가 영어로 뭐예요? 원이죠. 원 그죠? 그래서 원형 차트 원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축이 없다 알아두시고요. 또 데이터 계열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첫째 조각의 그 시작 각도를 변경할 수 있고 조각마다 다른 색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또 원형 차트의 계열 요소들의 값은 데이터표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교재 해드린 거니까 있다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차트 중요하니까요. 자, 원형 차트 설명드렸고요. 다른 나머지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형. 자, 혼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를 짬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차트에서 특정 계열의 차트 종류를 다르게 표시한 거. 그러니까 혼합이죠. 그래서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다 조심하시고, 3차원 차트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혼합형 차트의 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제가 캡처해서 또 보여드렸으니까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가겠습니다. 방사형. 자, 방사형은 여러분들 생김새 잘 보세요. 우리 다음 문제도 또 방사형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형이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알아두시고, 또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거무줄처럼 뻗어나온 값을 축으로 갖고, 그죠? 갑축을 갖고 선은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한다. 또 조심하실 거,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방사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자, 영역형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표시한다. 그래서 이 영역형 생긴 거 잘 보시고, 또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relation 관계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 영역형. 자, 이렇게 해서 36번의 정답은 원형 차트가 되는 거고요.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이거 무슨 차트예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방사형 차트죠. 그죠? 그럼 얘도 직접 37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1번서부터 좀 볼까요? 데이터 계열이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맞고요. 두 번째,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 맞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각 계열에는 축을 갖는다. 네 번째,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유용하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 표면형 표기해드렸죠. 표면형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3차원하고 여기 표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그죠? 사용되는 게 바로 표면형이에요. 지금 얘는 방사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표면형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다 그러면 표면형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8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야 되네요.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차트 제목 여기 있죠? 과목별 성적 차트 제목이고 그 다음에 X축 보존느낌선 여기 보존느낌선이 없죠? 여기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레이블 여기 있네요.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범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39, 40 두 문제 남았네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창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셀 포인터의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제목 행이나 제목 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한다. 틀 고정 맞고요. 제목 행으로 설정된 행은 셀 포인터를 화면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된다. 틀 고정의 목적인데요. 뭐 맞죠? 세 번째, 제목 열로 설정된 열은 셀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된다. 자, 2번, 3번은 창의 틀 고정의 기능이에요. 네 번째, 틀 고정을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셀 포인터를 틀 고정된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고 창의 틀 고정 취소를 클릭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무 자리에서는 상관없습니다. 3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찾을 때요. 반드시 뭐 오로지 뭐뭐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옳지 않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옳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오로지 뭐뭐만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럼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뭐 모든 100%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 왔을 때는 그런 센스도 발휘하셔야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여러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각 페이지 상단에 작성자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지에서 설정해야 되는 옵션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 안에 답이 있죠? 페이지 상단이 뭐예요? 머리 글 쪽이죠. 그래서 메모, 페이지 이름, 인쇄 영역도 아니고 정답은 머리 글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가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바로 이 부분 여기 보면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머리글 편집 그래서 이 머리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각각의 이 코드들 여러분들 반드시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프레드 시트 기출 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우리 시간이 지금 한 45분 정도가 돼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 푸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또 엑셀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스피드 있게 문제를 푸셔야 되고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장에서는 엑셀을 가지고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문제 풀 때 엑셀 화면을 가지고 풀어드렸다고 해서 아 시험장 가서 엑셀 화면 보고 풀 수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